1집 리패키지 앨범 Female President가 나왔습니다. 와우. 바로 이어서 박수 세 번 시작. 짱짱짱. 걸스데이가 리패키지 앨범 발매 이후 라디오 첫 방송을 심심타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왜 우리 방송을 자꾸 역시 컴백을 심타.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잊지 않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심타. 예, 야. 일단은 심타에 나오고 싶어 했겠죠, 당연히. 아, 네, 그럼요. 자, 일단 대답을 다 안 해. 말해줘. 쇼케이스 난... 하는 날 그날 저녁에 네. 바로 손뿌인 PD님께 연락이 왔어요. 빨라, 하여튼간. 빨라. 활동도 네. 시작하기 전에 심타부터 해서 아, 네, 당장 가겠다고 너무 가고 싶다고. 역시. 네.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걸스데이 앨범이 리패키지라서 새로 사진도 찍었고 네네. 아주 멋지게 변했습니다. 야, 이제는 이거 좀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급쯤 되는 가수들이 내는 그런 앨범 자켓이에요. 부러워요. 사실 요거 이 많이 공들였어요 저희가. 요거 빼면은 사실 외신인들은 본인들 얼굴 알리려고 표지에다가 얼굴 빵빵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딱. 우리가 5집 때 했던 거야. 우와. 6집인가? 어디 네, 정규 5집이요? 네, 우와. 저희는 계속 정규로 냈기 때문에. 그래서 딱 그렇게. 어, 멋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스데이 리패키지 앨범 딱 써 있습니다. 크. 와, 뒤에 저에게 편지도 써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이 와우. 자, 아, 일단 사진이 저희 80장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 얘기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네네. 걸스데이의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의 신곡 여자 대통령 어떤 곡인지 소개를 부탁드릴 텐데요. 요즘 미모에 가장 물이 오른.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적겠습니다. 가장 물이 오른 건 아무래도 소진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 예. 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더 올라야 돼요? 욕심쟁이다. 예. 아니, 그니까, 예, 알겠습니다. 굳이 본인이 거부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 네, 요즘 물이 오른다면 유라 씨죠. 그래요? 네. 언니, 이거요? 나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좋습니다. 언니가 나를 소개해요. 요즘 미모에 가장 물이 오른 유라 씨. 저희 심심타파 스타일 랩으로 앨범 소개. 래퍼 유라 요. 때문에 타이틀곡만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큰일 났나. 비트 주세요.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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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스데이 yeah. 여자 대통령 뭐. 여성의 당당함을 표현했어 yeah. 여자가 먼저 대시해도 괜찮은 세상이 왔어 wow. wow. 당당해져라 여성들이야 예 감사합니다 앨범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효진 씨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네, 너무 만족하는데요. 네, 그럼 뭐 넘어가도록 하죠. 예. 좋습니다. 아니 이런 소개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당당해져라. 안영미 선배님. 죄송한데 좀 한 잔 하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랩비트가 좀 갱스터적이었어. 네, 좀 떠올랐어요 그런 게. 좋습니다. 자. 이거 이번에는 좀 1위 노려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여러분들 은근 기대 좀 할 것 같아요. 소진 씨 노래 딱 나오고 네. 노래 녹음할 때 춤 네. 배울 때 느낌 어땠습니까? 솔직한 느낌. 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다. 아, 왠지 좀 컨셉도 좋은 것 같고. 네. 뭔가 여자 대통령 느낌도 빡 오고. 네. 유라 씨 어떠셨어요? 저희는 솔직히 네? 이번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예. 네. 아 희망사항은 당연히 1위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네 됐으면 좋겠어요. 아 여러분들 아무래도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공약을 제가 백업으로 뭐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맞다 그때 여기서 나온 거였어. 그래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번에는 과연 1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되게 뜸들이기. 요즘에 근데 좀 이렇게 워낙 또 가요계가 너무 많이 출연도 하시고 그쵸. 신인들도 너무 대형 신인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사실 그럼 일단 이거부터 얘기 한번 해보죠. 1위를 하면 이번 공약은 뭘지. 요즘에 이게 공약이 좀 미리 뭐 물에 빠지는 공약을 했다 그래도 뭔가 괜히 좀, 했어. 예, 그게 무슨 공약이야. 물에 누가 빠지라 그런 거야? 누가 하자 그랬어요? 회사에서요. 회사에서 했어요? 회사가 역시 똑똑해. 아, 잘했어요. 너무나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남성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아, 글쎄요. 사실 나도 조금 깜짝 놀라긴 했는데. 자, 일단은 여자 대통령을 듣고 와서 아, 네. 아 1부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 아. 우리가 여자 대통령은 어차피 이따가 라이브로 또 만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2부에서 여러분 공약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파수 고장! 고장!